자,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까지 세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는데요. 자, 메리츠 금융 삼명제 이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편입을 하려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메리츠 금융의 포괄적인 주식 교환이 일단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좀 나타나 주었는데요. 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화재와 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서 일단 분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통솔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더 좋은 효과로 좀 작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현재 자회사에 대한 물적 분할에 대한 상장을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 따른 트렌드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장사들의 이제 물적 분할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어쨌든 뭐 물적 분할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늘 가슴이 아팠고 또 답답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메리츠 금융 지주에서는 이 화재와 증권을 자회사로 아예 편입을 시켜서 통합으로 이제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일단은 이 세 종목이 나란히 전부 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뭐 당장 오늘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 메리츠 관련된 이 세 가지 종목 메리츠 관련 테마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메리츠 이제 금융 지주에 이제 속하게 되는 기간을 이제 먼저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2월 1일에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존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5일 날짜로 이제 지주회사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적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앞으로의 일정과 또 이 영향, 주가에도 실제로 저희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메리츠 금융 지주를 먼저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로 좀 편입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핫하게 좀 반응을 했던 부분이 메리츠 금융 지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의 공매도 금액이 지금 약 한 316억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쇼 커버링이 좀 이제 공매도 쪽에서 좀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그리고 화재와 증권이 좀 통합이 되고 하는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 주셨고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주식들도 맞습니다.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아까 기간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2월, 4월 이렇게 차례차례 화재와 증권이 편입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나머지 두 종목 화재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뭔가 좀 호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내년 2월까지는 상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도 계속해서 상장이 되어진 상태로 주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리츠 화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일단 메리츠 화재 역시나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한 100억 정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1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 쇼 커버링이 또 같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똑같이 이제 금융지주와 또 똑같이 메리츠 화재 역시나 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2년도 이제 매출액 자체가 한 9,600억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월 달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분할 자체가 1:1.265 정도로 해서 이제 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한 주식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까지는 일단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리츠 증권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메리츠 증권도 역시나 똑같은 맥락으로 또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4억 원 정도의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쇼커버링이 메리츠 증권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최소 지금 현재 가격인 5,8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슈팅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 가격 자체는 한 6,500원 정도 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매출액 자체가 약 한 7천억 원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자, 주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융지주 증권의 네. 약 한 주당 그래서 0.160 정도의 주식을 이제 다 서로 스왑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까지 전반적인 움직임도 봤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우리가 늘 시장에서 공매도나 아니면 물적 분할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 피해를 봐왔었는데 이것과는 이제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뭐 당장 지금 아까 공매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공매도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은 지금 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겠죠. 시장에서 일단 오늘 가장 뜨거운 화제로 이 메리츠 관련 그룹 테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앞으로 이렇게 합쳐질 때까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종목을 최선 호주로 봐야 될지 금융지주를 역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화재나 증권 같은 걸로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메리츠 금융 지주를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화재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귀속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액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화재가 한 9,400억 정도, 그다음에 증권이 증권. 한 7,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 환산을 했을 때 연간 한 1.4조 억원치 정도에 되는 금액 자체가 금융지주로 이제 환산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융지주를 보는 것이 좀 확답 올바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시세에 대한 차익을 노리기보다는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흡수로 해서 이제 지주회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시면 당연히 금융지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융지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선호주로 저희가 토픽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이 문제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또 상한가에 가버렸으니까 지금 또 바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을 짜야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는 지금 매수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상한가 잔고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고 싶어도 사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일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은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셨을 때 자, 현재 34,750원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요. 약 34,000원 아래 정도에서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좀 매수가 좀 가능하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로 잡으셔도 좀 충분히 목표치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자체는 지금 한 4만원 구간, 그러니까 3만원 하단 구간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큰 폭으로의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매물대에 대한 상단을 상한가에 대한 부분으로 단번에 뚫어주었기 때문에 네.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일 올라왔고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메리츠 그룹주들을 일제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두 회사 주주를 상대로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메리츠 지주의 100% 자회사로 각각 편입이 되는 것이고요.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은 비상장사로 전환이 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고 메리츠 금융만 상장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전문가님께서도 한성규 대표께서도 결국엔 남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미리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 선점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 했습니다.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